뭐 일단 시작은 해야겠죠? 시작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5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5번 Strange as it seems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얼도절이었어. 너우절. 원래는 비록 이상한 비록 주어 동사 할지라도 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요놈이 특이하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형용사나 부사나 또는 드물게 명사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의 명사에는 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as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거를 do절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나 또는 명사에 관사 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냥 주어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명사나 형용사면은 역할이 있겠지. 그 역할까지 찾아갖고 해석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strange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as라는 접속사 다음에 it seems가 나오고 이 seem이라는 동사의 형용사에 고어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이해됐죠? 그럼 뭐야? 이것은 보입니다. strange. 이상하게 보입니다지. 근데 여기는 do절이니까 뭐야?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t is okay. 그 다음에 요 is이 가주어고요. 요 to feel이 진짜 주어가 되겠죠. So feel bad가 보호를 받고요. Sometimes는 부사가 되겠네요. 다시 because we are meant. 자, mean는 mean이라는 동사는 의미하다라는 뜻이고요. So be meant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약간 이 정도의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분석을 하면은 요놈을 목적 보호 수동태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experience의 목적으로 a wide spectrum이 나오고요. of moods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네요. 그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마이크 안 했다. NG야, NG. 처음부터 다시 할까? 네, 좋아요. 뭘 처음부터 다시 해?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일 늦게 온 민정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렇지.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해석하면 그죠? It is okay. 이건 괜찮다는 거야. To feel 느끼는 것을 bad라고 하니까 나쁘게 느끼는 거는 괜찮다는 거야. 때때로는 그럼 나쁘게 느끼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Feel bad 하면은 기분 나쁘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조금 약간 좀 우울하거나 뭐 약간 그 정도의 그럼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뭐하기로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경험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야. 뭘요?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뭐 분야, 뭐 범위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다양한 범위에 뭐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문제지니까 다양한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상하게 보일지만 feel bad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be meant to 부정사하면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요 정도로 그냥 의역하시면 좀 더 좋아요. 자, 다음에 people 동사 보어고요. since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instead of에 bridges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누구 먼저 할까요? 다음으로 누구 할까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골라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성욱이 바로 갑시다. 시작. 사람들은 외롭다야. 그지? 그 다음에 since 뭐뭐 때문이겠죠? 왜?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몸의 이유에 보단 때문에라고 해석이 많이 되죠.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기 때문이야. 벽을. 뭐 대신에? 다리 대신에. 이건 뭐야? 다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과 연결을 한다라는 거고 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다
막아버린다는 거니까 다리 대신 벽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어디? 아, 여긴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문장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면은 예를 들면은 너우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he is a rich man. 맨이 왜 이래? man 약간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요거 형식으로 도치를 시켜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a rich man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rich man만 나가요. 관사가 사라져버려. 특이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rich man as he is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갈 때는 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뭐 이게 나중에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형용사나 부사나 아니면은 명사 하나 딱 나오고 그 다음에 as 주어동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항상 이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절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관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를 그 문법 문제가 나오거나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전적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니까 이런 놈들 나오고 as 주어 동사 나오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입니다. 자, if 다음에 a man is proud of his wealth, he should not be praised. 그러면은 요놈 전체가 다 동사가 되겠죠. 다음에 until 다음에 it is none. 다음에 자, 여기 is이라고 하는 게 하우절이 진짜 주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는 is none이니까 알려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 employs it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겠지.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지? 자,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재력에 자랑스럽다면. 그지? 만약에 한 사람이 그의 부에 있어서 뭔가 조금 자랑스러워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는 칭찬받아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치? 그는 칭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까지는 칭찬받아서는 안 된대? 알려지기 전까지. 그치? 알려지기 전까지는 칭찬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알려지기 전까지? 그치? 어떻게 그가 이것을 employ는 무슨 뜻일까? 고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고용하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그걸 고용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의 노동력을. 그러니까 얘도 그 돈을 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럴 때까지는 그는 칭찬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에 We have natural climate change. 다음에 which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has been going on 이렇게 동사가 되겠고요. since 다음에 the world began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얘는 꾸며주는 건 아니니까.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분? 우리는 가진다는 거,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뭐를? 자연기후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자연기후 변화예요? 여기 보고예요. 여기 보고. 책 볼 필요 없잖아.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어떤 기후 변화야? has been going on 하는 변화지. 그러면은 일단 has pp는 해석 어떻게 해? 아니야. has pp. has pp는 일반적으로 그냥 과거로 해석하라 그랬잖아. 대신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상태에서 being지지. 그럼 being는 해석 어떻게 해? 현재 진행이니까 뭐뭐하는 중이다지. 그럼 두 개를 합쳤으니까 뭐야?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going on이라고 하는 건 계속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계속 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지? 언제 이후로? 응, 세계가 시작된 이후로.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여기서 끊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has pp가 온 이유는 여기에 since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속 지금 현재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기후 변화라고 보시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자 really great people see potential everywhere because there really is 이거 really도 이제 그 영어 발음은 really 이러잖아요. 약간 영국 사람들은 보면은 really라고 하니까 reall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really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유도 부사니까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죠. 그다음에 everywhere가 이렇게 나고요. If you have the right attitude 이렇게 되네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가능성을 본다는 거야. 어디에서나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치. 왜냐하면은 there is니까 있기 때문이야. 뭐가 가능성이 정말로 있기 때문이야. 어디에? everywhere니까 모든 곳에 다 있기 때문이야. 만약 그치. 너가 만약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입니다. 좀 기네. 뭐 어쩔 수 없어. 그치? 자 주링 전치사의 목적어로 World War I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Marie Curie가 주어고 Persuade가 동사고요. Wealthy people이 목적어고요.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Persuade의 뜻은? 설득하다. 설득시키다니까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끔 설득시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to 부정사가의 목적 보어가 되겠고요. 다시 Donate의 목적어로 Their cars가 되겠죠. 그 다음에 So that은 여기서는 부사절입니다. 그럼 So that은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 So that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처음에 So that은요. 뭐뭐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So that은 해석이 두 개야. 첫 번째는 뭐? 네? So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나오고 So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또는 그래서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So that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그럼 모바일 엑스레이 머신이 주어고요. Could be used가 동사. 다음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왜? use의 목적어는 들어갈 수가 없지. BPP가 걸렸으니까. 그지? 그럼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되고 to 부정사가 나오니까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locate의 다시 목적어로 place가 되겠고요. place 뜻은 뭐예요? 총알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in wounded soldiers가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장은 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동안에 마리 큐리는요 설득시켰대요. 누구를요? 아니야 웰티야 건강한 아니야 헬스야 그거는 건강한은 아니야 웰스 그거 위기야.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뭐 하도록 설득시킨 거야? 기부하도록. 뭘 기부하도록? 그래 그들의 차들을 기부하도록 설득시켰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다가 좋을까? 뭐하기 위해서가 좋을까? 그럼 위해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모바일 그럼 모바일은 무슨 뜻이야? 그지? 모바일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용이야. 그럼 휴대용 엑스레이 기계가 있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 로케이트인데? 로케이트의 뜻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뜻은요. 위치 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요. 위치를 찾다라는 뜻도 있어. 특정한 것의 위치를 파악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야. 뭐를? 총알. 어떤 총알인데? Wounded people. 아, soldier네요. Wounded soldiers. 그치. 부상당한 군인들의 몸속에 있는 그 총알을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 휴대용 엑스레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저기 차랑 이런 것들을 조금 저걸 받았다는 거지. 기부를 좀 받았다는 거죠. 다음.
worked in the new product department and it was so secret. 그 다음에 so라는 놈이 나오면 항상 매우라는 뜻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뭔가 that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that절은 너무 또 너무해서 that 이하할 정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보통 정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nobody else in the company know, knew, 그 다음에 목적어가 what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we did의 목적어 what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나머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네. 나는 이랬었다. 뉴 프로덕트 디파트먼트에서 일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따옴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번역하자면은 뭐 새로운 제품 부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파트먼트는 구분이라는 뜻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비밀이어서 주어가 동사일 정도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뭔데? 그지. 우리가 했던 것을 회사에 있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노바디니까. 알지 못할 정도였다. 너무나 시크릿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건 뭐야? 애플사 같은 경우지.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들 때 이거 유출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철통보안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 부서에 있으면은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한 거를 모르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시크릿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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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정사에 ing를 붙인다고요? 그랬다가 ing. 그럼 전치사가 되지.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가 되지. 뭐라고요? 그러면은 그 투는 전치사야. 만약에 투 다음에 ing가 왔지. 그러면 얘는 투 다음에 ing가 왔으면은 얘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얘는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에는 짝꿍이 뭐가 와? 명, 대명, 동명, 그다음 wh죠. 이렇게 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예 틀린 거야. 투부정사와 이 투ing는. 뭐 그냥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뭐뭐에게? 뭐 근데 이건 너무나 투라는 뜻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look forward to라고 한다. 그럼 그 to는 전치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look forward to라는 게 하나의 그 구로서 그냥 전치사 to를 받아가지고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뭐 기다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치사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투부정사의 투인지 아니면 그게 전치사 투인지는 몇 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지. 됐죠? 만약에 투부정사의 ing가 오려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to have 아니다. to 뭐가 좋을까? to 근데 이렇게 잘 안 쓸 텐데. to be ing가 오던가. 그지? 근데 이렇게 잘 안 써요. 뭐가 좋을까? to have be been, ing, 뭐 이상하게 쓸 것 같은데? 아무튼 to에는 ing가 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동사 원형이 무조건 나와야 돼. to 부정사면은. 자, 다음입니다. instructor가 주어고요. has been speaking이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o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frequently, fluently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nd brilliantly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so 다음에 다시 대절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it seems 다음에 more, like 얘는 이제 부사라고 보면 되고요. Like a quarter of an hour.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 분석을.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분? 인스트럭터. 뭐예요? 인스트럭터. 구조? 악기가 뭐였죠?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럭터는 인스트럭트라는 말 자체가요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르치다. 그래서 인스트럭터 하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강사? 강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교육자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가끔씩 뭐 수영 강사들 보면은 너희들은 수영 안 해봤을 때 모르는구나. 수영 강사들 보면 이렇게 맨날 수트 입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날 인스트럭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무튼 강사는요 강사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치.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야. 즉,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치? 어떻게? 유창, 아주 유창. 아주 유창하고. 그리고. Brilliant. Brilliant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bright. 밝자는. 그치. brilliant는요, 뛰어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창하고 뛰어나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뭐 할 정도로? 이것이 보일 정도로. 뭐처럼 보일 정도로? a quarter. 한 시간에 4분의 1인 거지. quarter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유창하게, 그리고 fluent니까 유창하게, 그리고 brilliant니까 뭔가 이렇게 유려하게, 뭐 유려하다라는 표현 아세요?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quarter는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quarter는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1달러보다 이제 1달러에서 동전으로 쪼개지면은 동전에도 이름이 있어요. 동전에도. 센트는 10전. 그러니까 10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걸 뭐라 할까? 0.1불을 센트라고 해요. 0.1불을 센트라고 하고요. 0.25불이 또 있거든. 0.25불? 그러니까 0.25불은 쿼터라고 얘기해요. 이거 단어를. 쿼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1불짜리 지폐 없죠. 1불짜리도 이제 저기 뭐야 그 동전이에요. 그리고 2불짜리도 동전이 있고. 그래서 지폐는 몇 불부터 나와요? 5불부터 지폐가 나올 거야. 내 기억에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환율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그냥 계산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1달러에 1,000원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거 이제 환율 더 들어가면은 그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벌어먹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막 오잖아요. 또는 중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와서 막 허드렛일 하잖아요. 그치? 그럼 그 사람들은 보통 고국에서 자기가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지.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나라의 물가가 낮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먹고 살려면은 막 집세 월세 내고 먹고 살려면은 그 가격도 자기네들 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면서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많이 벌고 많이 쓴다는 소리잖아.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까?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는데. 성취감? 아니야. 성취감보다는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100원을 벌었어, 한 달에. 그냥 이건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중국에서 100원 벌어갖고 한 달 쓰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벌고 나서 쓰는 거가 예를 들면 한 50원 쓴다고 쳐봐. 그럼 얼마를 모으는 거야? 50원을 모을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중국에서는 50원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계산이야, 그냥. 내가 100원을 벌었을 때 반을 쓴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한국에서 1,000원을 벌었어. 그지? 그러면 한국에서는 얼마 쓴다는 거야? 보통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한 500원 쓴다는 거지. 그럼 이제 느낌 와? 얼마를 모을 수 있어? 500원을 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잉여,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과 버는 거의 비율을 봤을 때 남는 돈이, 여기 50원이 아닌데? 500원이잖아. 그럼 남는 비중이 여기가 훨씬 높지. 그러니까 비싸게 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서 그만큼 많이 벌고, 그래서 남는 돈이, 모으는 돈이 여기보다 높으니까 와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향살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디 캐나다 가가지고 이제 타향살이 했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어디에? 캐나다에? 캐나다에 예쁜 여자 있죠. 예쁜 여자 있는 만큼 못생긴 여자도 있으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놀랄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스타일리시하고요. 정말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일단은 외국, 나는 이제 캐나다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난 캐나다에 가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캐나다 기준으로 일단은 매일매일 머리를 감고 다니는 사람이 일단 손에 꼽아. 진짜야. 거기다가 그 맨날 항상 머리는 막 떡져 있고 옷은 그냥 막 입어. 그냥 대충 입어. 그냥 정말이야.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남자들도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깔끔도 못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인데, 그지? 근데 거기는 정말 깔끔하게 입는 사람은 1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입어. 그냥 대충 입어, 대충. 대충 입고 돌아다녀. 그냥 대충 입고. 비 오면은 뭘 써? 우산 써야지. 근데 비 오는데 우산 쓰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 그냥 맞고 가, 그냥. 그냥 맞고 가. 진짜야. 왜 특이해, 걔네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자체가 사고 방식이 달라.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비 오면 그 비가 이제 좀 물질이 나쁜 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맞으면 안 좋긴 해. 그리고 걔네들은 좀 청정 지역 사니까 좀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옷 젖는 거 별로 좀 안 좋아하잖아. 근데 걔네들 그냥 맞으면서 그냥 다녀요, 그냥.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래. 그리고 여자들도 옷을 예쁘게 입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막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5% 다 뚱뚱해. 95%는 그냥 다 뚱뚱하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막 남자도 막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그냥 다 뚱뚱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한국에 딱 오면은 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꾸미고 다니고 정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고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보면은 힘들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실제 그냥 진짜 그래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다 뚱뚱하다는 건 좀 뻥이야. 다 뚱뚱하다는 건 뻥인데, 근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다 뚱뚱한 건 맞아. 왜냐면 한국 기준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마른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히 그냥 빼빼 마른 사람인 거야.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땐. 나는 되게 빼빼 마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뚱뚱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그 외국 기준으로 보면 뚱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는. 오히려 막 밥 더 먹어야 돼 막. 밥 더 먹고 막 그래야 돼. 아무튼. 자 다음입니다. Satellite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ing 나왔으면 꾸며주겠죠. 그다음에 circling의 목적으로 the earth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noun은 뭐 지금 이제 부사라고 보면 되겠고 동사고요. Such powerful cameras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역시나 서치가 나왔으면 얘도 역시나 정도절이죠. 소는 형용사나 부사고 서치는 명사죠. 그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다시 이제 대절이 나와서 이것도 뭐뭐의 정도다. 그래서 they can be used. 그럼 얘도 역시나 DPP니까 목적어 안 온 상태에서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겠고. 그지? 그 다음에 spy는 이제 그냥 자동사로 왔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on individual people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the earth's surface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지?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들은 매우 강력한 카메라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뭐 할 정도라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Satellite가 되겠지. 아니면은 뭐 cameras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것들은 사용될 수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스파이니까 염탐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개인 피플에 대한. 그지? 피플 개개인에 대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그지? 지구 표면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사람들을 염탐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을 스파이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입니다. The country's chronic unemployment, 죄송합니다. problem까지 같이 봤네요. 어우, 주어 길다. was 다음에 of의 목적으로 such importance가 나오고요. such가 나왔으니까 대절이 이제 또 나오네요. 그래서 the government could not afford의 목적어로 to ignore의 목적어로 이시웠다라고 보면 되고요. afford to 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뭐 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할 여력이 있다, 여유가 있다. 근데 이 여유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금전적인 여유를 뜻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건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것들도 여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라기보다는 여기선 컨트리니까 나라라고 봅시다. 보통 컨트리는 여러분들 나라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상습적인이라는 뜻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chronic이라고 하면은요
만성의라는 뜻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의 그런 실업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문제는 근데 서치니까 매우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그지? 뭐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야? 응. 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뭐야, afford 할 수 없을 정도로지. 그러면 뭐뭐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지. 근데 뭐 할 여유가 없는 거야? To ignore니까? ignore, 무시. 그럼 무시할 여유가 없을 정도야. 뭐를? 이것을.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 문제가 되겠지. 즉, 실험 문제를 무시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 이거 실업 무시 못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다음에 Fortunately for us, we had brought 죄송합니다. 빠시네요. We had bought the house at a low price period and sold 다음에 not at the peak but close enough 다음에 so that so 대시 또 나왔네. 그러면 여기선 그래서나 뭐뭐하기 위해서나 둘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부사절이니까 we got a profit out of the deal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도와줄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괜찮지. period 다음에 and sold까지도 괜찮아. 사고 팔았다. 그지?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 다음에 not at the peak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low period이니까 낮은 시기에 샀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낮은 시기에 샀다라는 거지. 그리고 팔았다는 거야. at the peak는 뭐야? 가격이 peak일 때. 그지? 근데 가격이 peak일 때는 아니지만. 그지? 그거는 아니지만 언제? close enough이니까 peak에 거의 가까웠을 때 팔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나레이 버피. 이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까웠을 때. 그지? 그 다음에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래서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 우리에게 운 좋게도 우리는 그 집을 산 거야. 언제? 가격이 낮은 시기에 산 거야. 그리고 팔았다. 그지? 최고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근처에서 팔았다라는 거야. 그지? So that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그래서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래서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익을 얻었다는 거야. Out of the deal. deal은 뭐야? 협상. 즉 뭐야? 그 거래로부터. out of는 from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거래로부터 profit을 얻었다. profit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The strong winds of typhoons. 타이푼은 한글로 뭐예요? 태풍입니다. 태풍. 이게 태풍. 내가 알기로는 이 태풍이라는 게 클 태자에 바람 풍자잖아요. 한자어에서 온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왠지 알아요? 이게 왜냐면은 태풍이라는 게 여러분들 태풍이라는 게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이게 태풍이라고 하는 게 그 동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타이푼이라고 부르고요. 동남아시아 쪽이 사이클론인가 이렇게 불리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허리케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달라져.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이름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정확히 기억은 내가 정확하진 않아. 이게 뭐 사이클론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요, 타이푼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아무튼 그게 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 자 그래서 다음에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the energy가 이렇게 되겠고요. from warm ocean waters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so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는 이제 so는 뭐 그래서라고 보셔도 되겠죠. they disappear quickly over cooler and drier area. 여기 사실 and를 써도 되는데 그냥 콤마 찍어준 겁니다. 자 봅시다.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의 강한 바람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야. 어디에서?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야. So, 그래서 disappear.
disappear. 사라집니다. 빠르게 사라진다는 거야. Over cooler, drier areas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Over니까 위에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거기를 걸쳐갖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지구과학 수업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까지 하면 큰일 나. 자, 안 돼. 자, 그 다음. 네. 모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 문장을 모모하기 위해서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 딜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보면은 여기 fortunately라는 말이 있어갖고 조금 애매해. 왜냐면은 우리가 운 좋게도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어떠한 의도를 뭐뭐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사가지고 팔았다라고 한다면 운 좋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서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만약에 요 문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지? 자, 다음입니다. 대열 다음에 are two ways가 되고요. leave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you can leave as if. as if는 뜻이 뭐야? 만약 아니지. 주어가 동사이듯이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you can leave as if everything is a miracle.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해석 시작! 근데 여기서는 살기 위한 보다는 way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하나는 뭡니까?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nothing is a miracle이라고 하면은 기적인 게 아무것도 없듯이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이라 하나 더는 뭐야? You can live as if everything is a miracle. 그치? 모든 것이 기적인 듯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것도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 응? 제가 방금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외국인이 알아들을까? 안 알아들을까?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영어는 되게 이 강세나 억양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 실제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캐나다에서 이제 영어 이렇게 배우는 그런 학교에 잠깐 갔었어요. 그것도 이게 좀 얘기가 길어. 하여튼 잠깐 갔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있었어. 원래 1년 클래스야. 내가 딱 가니까 거기서 시험을 잠깐 보래. 그래서 시험을 착 봤어. 시험을 보니까 너 마지막 클래스 들어가 이러더라고. 원래 1년 클래스인데 그래서 2개월만 딱 들었는데 2개월만. 근데 거기에 딱 갔으니까 이제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명 있었어. 나머지 다 이제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딱 한 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아줌마인데 뭘 했냐면은 이 자기가 발표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녹음해서 제출하는 게 있었어. 그 녹음해서 제출하면 그거를 남들도 그 다운받아갖고 들어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 궁금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하는 걸 딱 다운받아갖고 들어봤어. 그래서 옆에 외국인 한 명 두고. 야, 너 얘 이 아줌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탁 틀어봤어. 맨 처음에는 어허 이러면서 알아듣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줌마가 말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 특유의 이거 두두두두두두두 얘기하는 거 있지. 한국 특유의 우리 말할 때 우리는 이게 높낮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음이 똑같은 거거든 사실. 그 특유의 그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부터 한 초반에 한 세네 문장 이후부터는 두두두두두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듣다가 wait 하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억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억양이 있던가 아니면 쉬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라고 하면 못 알아먹는데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 이러면 알아먹어. 이러면 알아먹는다고. 근데 이걸 How about this sentence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 이러면 아예 못 알아먹는다고. 약간 여러분들이 발음이 좀 안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의미 단위로 끊어 갖고 알려주면은 조금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먼 얘기겠지만 외국의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의미 단위로 끊어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작할 때도 의미 단위로 영작을 하게 돼. 그렇게 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죠. 언어 자체가. 자, 다음 분. 어우, 잘 걸렸네. 다음입니다. Even if you don't start out with much, if you work hard and do what? 그것을. 뭔데? You are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be supposed to 부정사. 지원하다는 서포트고요. be supposed to 부정사 그냥 외우세요. 그냥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두의 목적어가 다시 what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n you should be able to. be able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decent life가 되겠고 for yourself 이렇게 되겠고요. and 다음에 even an even better life가 요 end 다음에 decent life와 even better life를 묶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or your keys가 되겠고 grand keys가 되면서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해석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약 당신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even if 설령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많은 것을 갖고 너가 시작하지 않을지라도 너가 많은 것을 갖고 시작하진 않을지라도 만약에 열심히 일하고 한다면 뭘? 그거를. 근데 그게 뭔데? 그치? 너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너가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한다면 그치? 그러면은 너는 should be able to build 뭐야? 뭐뭐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지. 뭘 할 수 있어야만 해? build니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 decent life니까 그건 recent이고요. 최근은 너희들 단어 미쳐버리겠다. 괜찮은 삶. decent라고 하는 건 괜찮은, 썩 적절한, 괜찮은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뭐를 위한? 너의 아이들과 너의 손자들, 손녀들을 위한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는 많이 한 거는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너가 해야만 하는 걸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그럼 너는 이러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럼 누구야? 오바마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은 브락 오바마죠. 그죠? 그럼 미셸 오바마는 뭐야? 다른 사람이긴 하지. 이름이 다르니까. 누구야? 오바마 영부인입니다. 영부인. 뭘 놀래? 이거 몰랐어? 영부인은 이제 그 부인.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뭔가 어떠한 그 조금의 그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내분을 일컬을 때는 보통 영부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와이프를 보통 영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은 여자 대통령이 생겼을 때 그 남편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영남편?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부인의 반대말이 남편이잖아. 부인, 남편, 영남편.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게 약간 이상해. 남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야? 남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이래요.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맨날 남편 든다고. 죄송합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자, in his last years, 베토벤. 자, 베토벤은 누군지 알죠? 그지? 베토벤. 여러분들 베토벤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어? 그 저기 음악가 생각나죠? 네, 저는 이제 베토벤 중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걔라는 그 걔 이름 베토벤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영화 예전에 걔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러한 큰 개가 베토벤이라고 이름 해가지고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되게 큰 개, 이게 재밌는 거 있는데 네,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자, 그렇지. 아무튼 베토벤은 이제 create his ninth symphony. 심포니는 뭐예요? 교향곡. 교향곡이라는 교향곡이란 교향곡인가? 교향? 교향? 어, 이제 헷갈린다. 교향이야? 향이에요? 어, 잘 몰라요. 어, 아무튼 교향곡이라는 뜻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 놈의 이제 동격으로서 요 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of best known works가 이렇게 꾸며주겠고요. In classical music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even though는 설령 주어가 동사일지라도라는 접속사고요. He couldn't hear his own music 이렇게 나왔네요. 하, 대단한 사람이죠. 자, 해석 시작해 볼까요? 어, 그의 여기서는 마지막 년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뭐가 좋을까? 말년에. 예, 말년에. 마지막 년들은 좀 그렇잖아. 그지? 약간 욕 같기도 하고. 그치, 그의 아홉 번째 교향곡을 만든 거야. 근데 그게 뭔데? 하나야. 근데 뭐 중에 하나야? 어, 클래식 음악에서, 그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인 아홉 번째 교향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Even though. 그치, 설령 그가 자기 자신의 음악을 들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베토벤이, 저기 뭐야, 그 아홉 번째 교향곡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죠? 그죠?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작곡을 한,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선천적이지 않아요. 어, 후천적이고요. 베토벤은 그 여러분들, 그 베토벤과 그 많이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핸델? 아니야, 동시대 사람 중에. 모차르트가 있어요, 모차르트. 근데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정말 다른 타입의 작곡가였어. 정말 두 명이 엄청난 거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모차르트가 베토벤보다, 그러니까 나이대는 비슷하거든. 나이대는 비슷한데 모차르트는 그냥 천재야, 얘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거야. 그러니까 베토벤은 아빠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야, 너도 잘해야지, 너도 잘해야지 하면서 맨날 구박받았던 애예요, 베토벤은. 근데 둘의 스타일이 정말 달라서, 근데 둘 다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후대 평가를 받기에는. 근데 모차르트는 그 곡을 만든 그 연습장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깨끗해. 그냥 촥 쓰는 거야, 그냥. 자기 이게 천재라 그랬잖아. 천재라 그랬으니까 촥 그냥 싹 쓰는 거야. 촥 써. 촥. 그리고 탁 하면 그게 이제 엄청난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근데 베토벤은 빼곡하게 썼다 지웠다 막 지랄 엄청난 거야. 막 악보 자체가 개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베토벤의 곡이 있고 모차르트의 곡이 있는데, 천재와 노력파의 전형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천재도 진짜 천재니까 잘하는 거고, 근데 베토벤도 엄청난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 이게 촥 나오는 거지. 근데 베토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이제 그 항상 그렇잖아요.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형의 사람이 조금 더 각광을 받잖아. 우리 왜냐면은 뭔가 우리한테 뭔가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왜? 야, 모차르트를 보면서 야, 우리도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돼야 이럴 순 없어. 왜냐면 걔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냥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에 대해서 알고 태어났기 때문에 촥 그냥 하면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순 없잖아. 근데 베토벤을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지. 그지? 베토벤은 이러한 게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베토벤은 또 중요한 그 히스토리가 하나 더 있지. 귀가 안 들렸잖아, 말년에. 말년에 귀가 안 들렸는데 만들어냈다. 근데 이게 아홉 번째 교향곡이 난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왜냐면 제가 클래식 뮤직을 잘 모릅니다. 이건 제가 약간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문외한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거 어떻게 써? 문외한. 가끔씩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무뇌한. 그래서 뭐야? 뇌가 없다. 나 모른다. 약간 이렇게. 이거 아니야. 뭐냐면은 문외한입니다. 그지? 뭐야 이거? 그 학문에 대해서 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듯이 문외한 이거 아니에요. 알지? 제가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잡담을 안 하면은 한 시간에 글쎄 나는 30개도 가능해. 근데 그러면은 재미가 떨어져. 그지? 재미가 떨어지고, 약간 좀 뭐랄까, 유익하지도 않아. 제가 봤을 때는. 그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인생 사는 얘기도 좀 하고, 그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느꼈던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잠깐 놀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수업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업에서 재미와 유익성, 그거를 이게 잘 조합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진도만 나가면 또 재미도 없어요. 진짜 뭐 해가지고 내가 맨날 그냥 분석하고 그다음에 너희들 해석시키지도 않아. 막 분석하고 나 혼자 해석하고 이러면 너희들은 그냥 계속 듣고만 있다가 그냥 끝나게 되잖아. 그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분석을 해주잖아요. 분석을 제가 촥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분석한 거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스스로 분석한 거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잘 되는지 그게 두 번째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힘이 들 건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어. 근데 그 두 개를 되게 지루하게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분석도 안 해도 돼. 분석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촥 해석하면 된다고. 그럼 그때부터 세 번째부터는 착착착 보여. 그러다가 이거 무슨 소리지? 할 때 그때만 잠깐 찾는 거야. 주어랑 동사 이렇게 수식구조 하고 딱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딱 여러분들은 제가 고1 수준으로는 딱 3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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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거야. 고1 통틀어서 3단계까지만 가면 그럼 정말 훌륭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모의고사 풀 때 오답노트 하라는 게 그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석하다가 안 되는 문장 뜯어와가지고 그거 착 분석해버리는 거지. 그걸 해석 착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성적이 탁 오르게 돼요. 알겠죠? 물은 언제 끓어?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가 탁 되는 순간 끓는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임계점이라고 해요. 어떠한 상태가 변화하는 그러한 그 포인트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무던하게 지루하게 재미없게 해야 돼. 알겠지? 공부는 무조건 재미가 없어야 돼요. 뭐 재밌게 하면 되긴 하지만 약간은 좀 뭐랄까 지루함의 연속이어야 돼. 약간 좀 재미없고 반복되고. 근데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잡소리가 길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부사 대열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expiry date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ing가 나온 거죠. 그치? 그 다음에 blame의 목적어로서 your parent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or의 목적어로서 steering이 나왔네요. ing. 그치? 다시 steer라는 거는 타동사로 목적어 you를 받았고요. 다시 in의 목적어로 the wrong direction 이렇게 나왔네요. 그치? 그리고 문장 자체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또 갑니다. The momen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the moment라는 명사가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지.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순간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순간 ol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ld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old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죠? 여기 지금 문법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복잡하게. 그 take 다음에 목적어로 이투 부정사 take의 목적어로 will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moment 절이 끝난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순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주어가 responsibility가 나오고 rise가 나오고 with you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구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일단은 몸풀기용으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한번 현수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There is an expiry date라고 하면 일단 무슨 뜻일까? 그지 만료일이 있다라는 거지. 만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으로 따지면 유통기한 정도가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만료가 되는 그 날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unblaming이니까 뭐 하는 거에 있어서의 만료 날짜가 있다라는 거야? 비난하는 것을. 누구를? 너의 부모님을. 뭐에 대해서? For steering. 스티어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스티어가 여러분들 조향하다라는 뜻 알아요? 조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 이렇게 쫙쫙 돌려가지고 조향한다고 하잖아요. 핸들 돌리거나. 이해됐지? 그 핸들 돌리는 거를, 핸들링하는 거를, 그 차, 핸들링하는 거를 스티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티어링 하는 거에 대해서 너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는 그 효과가 없어지는 그러한 날짜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의 스티어인데 목적어로 유를 받았잖아. 그럼 뭐야? 너를
스티어 시키는 건 뭐겠어? 그치, 이끌다 또 운전, 그러니까 누군가를 운전해가지고 스티어, 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거. In the wrong direction이니까 뭐야?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너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너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언제까지는 부모님을 비난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유효기간이 되고 나면 이제 너는 부모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순 없다. 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장 끝나고 다시 나옵니다.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이야. 그럼 뭐야? 그치? 순간이니까. 너가 나이를 충분히 먹은 그때야. 그 순간이야. 근데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휠이라는 거는 바퀴란 뜻이 있어요. 휠이 이제 바퀴란 뜻이 있지만 여기선 지금 스티어라는 말이 뭐야? 운전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럼 여기서는 요게 운전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운전대를 휠이라고 해요. 휠. 알죠? 그럼 뭐야? 운전대를 테이크, 잡을 만큼 충분히 너가 나이 드는 그 순간. 그치? 그 순간 뭐라는 거야? Responsibility. 책임감은 lies. 놓여있다. With you니까 너와 함께 책임감이 놓여진다라는 거지. 즉 뭐야? 너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비난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빠가 저기 뭐야 뭐 하라 그래갖고 나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그지? 근데 너희들이 이 자동차 그 저기 뭐야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 든다는 거는 너희가 이제 성인이 될 때. 그지? 그때 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 학과를 정하는 것까지도 크게는 대학교 학과를 정하는 것까지도 부모님이 관여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관여할 확률이 높아요.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 부모가 관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업은 본인이 정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왠지 알아? 일을 하면은 그게 싫어져. 아, 저는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굉장히 그 알다시피 파지티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되게 기분 좋게 잘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특수한 일을 말고 그냥 일반 회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회사원은 자기가 일을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8% 아래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좋아해서 하는 거는 거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다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정도? 저도 그렇게 죽지 못해서 하다가 굴지의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족도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에스트로가 뭐예요? 마에스트로 들어봤어요? 마에스트로.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그러니까 들어보긴 했지. 마에스트로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뭔가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 맞아요. 지휘자예요. 그래서 요 악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을 마에스트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거야. 근데 by the time 그 무렵에 말을 한 거지. 근데 어떤 무렵이냐면 주어가 동사한 무렵에라고 되는 해석이.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가 되겠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찍히고 다시 요 said라는 거에 아마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the young virtuoso라고 하는 건요. 이거 마에스트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나도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도 뭔가 총지휘자 겸 연주가가 되고요. 이 단어도요. 명연주가 약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점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음악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possessed가 이제 타동사고요. 목적어가 원이 되고 오브의 목적어로 the greatest techniques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브의 목적어로 all time이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뭐 오브 all time은 그냥 부사적으로 봐도 상관없겠다. 자 아무튼 자 한번 해석해볼까요? 그냥 이거는 마에스트로라고 하셔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마에스트로라는 말을 그냥 쓰잖아. 한국말에서. 그죠? 마에스트로가 말했어요.
그 무렵에 어떤 무렵에? 11살 내지 12살 정도 될 그 무렵에 어린 연주가 정도로 봅시다. 어린 연주가는 포제스. 포제스가 무슨 뜻이야? 포제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하다. 그럼 소유했다라는 거야. 뭐를요? 저도 모르겠어요. 빨리 빨리 준비하세요. 하나를 소유한 거지. 근데 뭐 중에 하나야? 가장 위대한 기술들 중 하나를 소유한 거지. 오브 올 타임이면은 뭐 그냥 역대. 그래. 그 좋은 뜻이다. 역대. 막 올 타임 넘버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역대 가장 위대한 그런 기술들 중 하나를 이미 얘가 요 무렵에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너 이제 와가지고 뭘 응응이야 응응이지. 저도 오래했어요. 오늘 저기 인터넷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이 한 두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지각한다는 친구가 이제 한 명 남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I 주어, find 목적어, 그 다음에 very educating을 목적 보어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find의 뜻이 달라져요. find는 삼형식일 땐 찾다. 사형식일 땐 애게 을을 찾아주다. 그지? 그 다음에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파악하다라는 뜻이 돼요. 파악하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every time이 지금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그럼 얘도 역시나 every time이 아까 the moment처럼 부사적으로 쓰인 거야. 이 명사가. 그러면은 매번이라고 해석하면 돼. 주어가 동사는 매번. 됐죠? 그러면은 somebody turned on the set. 여기 turn on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이 표현이 조금 구식 표현이라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될 텐데 옛날에 TV가 옛날 TV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나 아직도 이런 TV가 기억이 나.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 요런 모습 본 적 있죠? 뭐 되게 전자레인지처럼 생긴 여기 TV였어요 옛날에. 거기다가 이 TV는 브라운관 TV라고 해가지고 뒤에가 이따만큼 컸어요. 기억나? 너 이런 거 뭔지 아니? 이런 게 있었던 거? 엄청 컸어요. 여기 뒤에가 뒤통수가 뭐 이만해. TV가 요즘은 다 얇잖아. 이만해 뒤통수가 막 이랬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다가 화면도 평면도 아니야. 화면도 약간 볼록해.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생겨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TV가 있었잖아. 그럼 이런 TV가 있는데 얘네들의 채널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 전자레인지 이거 돌리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드르륵 돌리는 것처럼 여기도 얘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돌려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바꿨다고. 음량 볼륨도 뭐 이렇게 퉁퉁퉁퉁퉁퉁 해가지고 막 다 바꾸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돌려갖고 키고 돌려갖고 끄고 돌려서 뭔가를 이렇게 막 자꾸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원도 탁 하면 켜지고 탁 하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turn on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돌려갖고 on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갖고 on 시키는 게 뭐야? 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지금은 돌려갖고 on 시킨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런 이제는 그런 기계는 사라졌지만 표현 자체는 그냥 계속 켜다라고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켠 거야. 이제 세트를. 그러면은 아이고 간다라는 거지. 요렇게. 그리고 리드 한다라는 거지. 뭐를요? 책을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넘어가서 방금 왔으니까 자, 현숙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그죠? 나는 텔레비전이 매우 교육적이라고 파악한다. 또는 그냥 생각한다라고 봐도 그렇게 큰 무방해요. 생각한다고. 매우 교육적이라고. 얘도 educated는 안 되겠지. 왜? 교육이라는 그러한 그거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educating이라고 봐야겠지. 그지? 매우 TV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대. 왜? 매번. 주어가 동사하는 매번. 더 세트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 그 TV 보면 셋톱 박스라고 하죠. 셋톱 박스란 표현 없어? 못 드니? 그거를 그 세트를 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TV를 켜는 매번. 그지? 그 셋톱 박스를 키는 그 매번 누군가가 킬 때마다 나는 다른 방에 들어가.
그리고 책을 읽어. 그러니까 TV는 굉장히 교육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뒷꼬는 거죠. 나는 TV를 안 봐. 난 TV 안 보는데 누가 TV 켜기만 하면은 나는 뭐해? 딴방 들어가서 난 책 읽거든. 그러니까 TV는 나한테 날 책 읽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은 뭐랄까 조금은 그 사카즘이 좀 들어간 거죠. 약간 좀 뭐랄까 비꼬는 그런 게 조금 들어갔죠. 자 다음입니다. 자 문장 제일 처음에 ing가 나왔으면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본능적으로 뒤에를 갑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지 보니까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분사 구문이라고 봐야겠죠. 그치? 그럼 분사 구문인데 seeing 대절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seeing 대절이 나왔으면은 that 이하의 사실을 보건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보건대. 그럼 뭔데? 또 moment가 이렇게 나 amount가 이렇게 나오고 of money가 꾸며주고요. involved가 다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is 다음에 huge가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은 질문. 제가 분석을 amount 주어로 했고요. of money를 꾸며주는 걸로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involved가 남았는데 내가 왜 얘 동사로 처리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왜 후치수식 처리를 바로 알았을까? is가 있어서 보다는 involved는 타동사지. 그지? 맞지? 타동사지. 근데 지금 얘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는데 타동사야. 근데 목적어가 안 나오지. 그럼 항상 얘는 꾸며주는 거라고 꼭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 딱 내가 amount 딱 가자마자 involved 딱 보는 순간 목적어 없네? 꾸며주는 거겠네. 바로 가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다음에 그 다음에 it is 다음에 not, is not이 이제 동사고요. surprising이 이제 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이라는 놈이 가주어가 되겠고 진짜 주어가 대절이 되겠네. 그럼 top selling beverage가 이렇게 되겠고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네요. 그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분 누구야? 희진이 하지 않았어? 어? 그럼 희진이가 하지. 아니야? 이랬구나. 순서가 난 이렇게인 줄 알았어. 이렇게였나? 아, 그래?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넘어갔잖아. 한 명 넘어가고. 그지? 그러니까 희진이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지. 아니야? 너가 해 그래? 아, 그래.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왜 한다 그래? 야, 너가 해. 안 되겠다. 야, 너가 해. 자, 시작. 돈에 수반된 돈의 양. 오케이. 를 보는 것은 크다. 아니야. 너가 하지 마. 너가 해. 자, 시작. 그죠? 뭔가 수반된 또는 거기에 뭔가 연관된, 그지? 점을? 점을 보건데, 그지? 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랍지 않다지, 나시니까. 이것은 놀랍지 않다. 뭔데? 데디아의 사실은 놀랍지 않은 거지? 탑 셀링 비버리지즈. 아니야, 입문요소들. 가비지랑 헷갈리면 안 돼. 가장 잘 팔리는 음료수들이, 버짓은 뜻이 뭐야? 예산, 그렇지. 그럼 뭐야? 그렇지, 광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놀랍지 않은 거야. 근데 in excess면 뭐야? 아니야, 초과하느냐. 근데 뭐를 초과하느냐? 1 billion. 1 billion이 10억이니? 나 잘 몰라. 그치, 엄청 큰 달러지. 내가 항상 그러라 그랬잖아, 그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설마 모르겠니, 그지? 어쨌든 1 billion 달러를 초과하는 그러한 버짓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왜? 여기에 연관된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우리가 보건데, 그지?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364번입니다. 아니야, 이제 그냥 이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계속 돌아가. 그렇게 돌아가, 그냥. 그래, 그렇게 돌아가, 그냥. 아, 괜찮아. 해석 많이 하면 좋지. 아니야, 그건 안 되지. 휘진이 나면 바로 너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니야, 너만 계속 할래? 그거 아니지?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맞아. 저 구독자 101명이 됐어요. 이게 왜 101명이 됐냐면은. 107명이에요. 어?
107명이야? 아 그래?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제 수업을 하다가 내가 99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야 이제 한 명만 더 있으면 100명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애들이 거기서 구독을 해가지고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100명 넘으면 무슨 이벤트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슨 100명 넘으면 뭐 먹방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쿠라만 안 돼. 그거는 나의 그 인격을 깎아먹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어. 그래서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Q&A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렇지? 말 걸어 달라고? 아니야, 그 스쿼시 할 때 그 커플들은요 나한테 이제 앞으로 오지 않더라고. 아까 그러니까 내 눈에 이제 안 보이더라고. 이제 안 와. 그 한 번이었나 봐. 한 번만 왔나 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Q&A 해달래. Q&A 채원이가. 근데 야 Q&A를 하고 싶은데 뭐 Q&A 뭐 할 게 없잖아. 너희들이 뭐 나한테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궁금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연애 경험? 연애 경험은 뭐 항상 얘기하듯이 저는 항상 무궁무진합니다. 연애 경험. 맞아요. 플라잉 치킨. 폰 연애 뭐 이런 것처럼. 플라잉 치킨도 봤어요. 플라잉 치킨 아니면 프라잉 치킨이라고 해야죠. 그런 거는. 자, anyway.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Q&A 할 거면 여러분들 저기 뭐야. 질문을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확 딱 확인을 보고 Q&A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커뮤니티를 올리라고? 아니야, 그런 거 안 만들어줘. 그런 거. 아, 그래? 저같이 그런 귀여운 유튜버들은 그런 거 못 해요. 자, 아무튼. All truths가 주어가 되겠고요. R is가 되겠고. To 부형사는 is 꾸며주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다. 다음에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once는 부사절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번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are discovered니까 BPP니까 목적 안 나왔고요. 포인트 다음에 is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어가 되겠고 그다음 discover의 목적어로 됨이 왔네요. 됐나요? 자 다음 분 시작. 모든 진실들은 쉽게 이해된다. 그것보단 이해하기 쉽다. 여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지? 한 번에가 아니라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쓰면. 일단 그들이 발견되면은 그 모든 진실들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지? 진실이 밝혀졌어. 그럼 그건 다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지? The point is to discover them. 뭐야? The point is 맞아요. The point is 하면요. 요점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서 to 부정사 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해석. 이거 내가 한 27번 정도 했어. 뭐였어? 또 써줘?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어로 나오면은 뭐뭐 하는 것 이 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자 이제 28번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그것들을 발견하는 거야 라고 하면 되죠. 그죠? 응? 뭐라고요? 제 나이가 몇이라고요? 28이라고요? 내 나이가 28인 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나무위키에 제 나이가 나와 있다고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건 대체? 알 수가 없는데 게다가 틀렸어. 저를 20대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나는 너희들한테 맨날 4, 50대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센스가 있어요. 자, 다음에, now that 하면은요, 얘도 이제 부사절로서, 이제 주어가 동사했으니, 약간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exam is over. 다음에, you are eager가 나오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제 열정적인, 뭐, 열망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럼, 투부정사 하기로 열망하는 거야. 그래서, be eager 투부정사 하면요, 그냥 뭐뭐 하고 싶어 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분석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죠. 뭐 하기를? find out 하기를. 뭘 find out 하기를? how절이 이 find out의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how절은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니면은 how 다음에 형부 나오면은 주어 동사 나오면서 얼마나 라고 해석이 되죠. how가. 그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how 다음에 where이라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 얼마나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ou did 이렇게 나온 거고요. 다음에 and 다음에 the next stressful part of the exam 이렇게 되고요. begins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waiting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Now that 이제 주어가 동사했으니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너는 뭔가를 찾으려고 열망할 거라는 거야. 그치? 뭘 찾으려고?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여기서 find out은 뭐 알다, 알아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치? 그럼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뭔가 열성적이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에 다음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부분은 뭐라는 거야? 시작된다라는 거야. 그게 뭔데? waiting,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 보고 나서는 결과를 빨리 알고 싶잖아. 근데 그 다음 스트레스 받는 건 뭐야? 이제 킹 받는 거지.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짜증나니까. 그지? 뭐 예를 들면은 시험 성적을 받았어. 너희가 대충 가채점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대충 몇 점 나왔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너희들 막 그게 보면은 되게 대충 내가 이제 몇 등 등수 나올지도 눈치는 대충 느낌은 올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와야지 확정이 되는 거잖아.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다음. You can experience the solar eclipse safely. 그 다음에 컴마 찍고 PPG. 그럼 얘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사 구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얘를 그냥 접속사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접속사라고 한다면은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는요, 대절 이하가 제공된다면이라는 뜻으로 나온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절 이하가 제공된다면, 즉 대절 이하라면 이렇게 되겠지. 즉 주어가 동사라면 됐죠? 그래서 you use proper eye protection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대속적 용법에서 which is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죠. 네. 네, who 와도 가능합니다. 계속적 용법에서 which is가 생략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분사 구문처럼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알지. 만약에 which is가 생략되는데 그 which가 만약에 뭐 의미를 하는 게 앞에 있는 명사를 의미하는 거든지 아니면은 이 전체 주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 되기는 해요.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분사 구문인지 아니면은 계속적 용법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알겠죠? 경험할 수 있다. 완전기 태양 일식 월식. 완전한이란 말이 어딨어? 세이프리 완전한 아니에요? 세이프가 무슨 뜻이야? 그 안전한 거. 그러면은 세이플리면 안전하게. 안전하게.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완전으로 들었어. 너도 완전으로 들었지? 그러니까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뭐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솔라 이클립스. 이클립스가 뭐야? 제가 완전이라 말했어요. 이클립스라는 말 자체는요, 일식이라는 말은 행성의 하나의 그림자가 하나의 행성을 가리는 거를 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클립스라고 하고 솔라 이클립스라고 하는 건 태양을 가리는 거를 솔라 이클립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일식,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달을 가리는 게 월식이고 태양을 가리면 일식이잖아. 근데 그게 솔라 이클립스는 일식이라는 거고 이클립스라는 말 자체는 일식이라는 뜻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한글로 굳이 따지면 식 정도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태양의 일식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한다면? 아니. 얘 프로바이디드를 그냥 접속사로 보라고. 그냥 if절로 보면은. 너가 적절한 눈 보호를 사용한다면. 이제 보안경 같은 거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I thought the building. 자,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대처리. The building felt very cold. And that, 자, in 대시라는 거는요, 원래 전치사는 절을 목적어로 받지 않습니다. 그지? 왜? 전치사 목적어로 명, 대명, 동명, 아니면 WH절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럼 대절을 안 받거든, 원래? 근데 얘는 좀 예외사항으로 in 대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in의 목적어로 대절이 나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점에 있어서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뭐 요 정도의 뜻이 됩니다. 알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점에 있어서 또는 주어가 동사함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동사가 나왔고요.
요 놈이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까지도 주어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그냥 그냥 부사격으로 해석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지? 나는 생각했다는 거야. 뭐라고? 건물이 매우 춥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지? 그치? 그러니까 there were only walls and doors니까 뭐야? 벽과 문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없다요? 아, no잖아, no. 죄송합니다. 밖에 없다, 그러니까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걔네만 있다고. 나 맞게 얘기했어.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오늘 꼬이지? 이상하다. 아무튼 그거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매우 춥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근데 no decoration이니까 장식도 없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여기다가 with 써주는 게 더 좋기는 하죠. with no decorations 이렇게 쓰면 더 좋긴 하겠는데 뭐 어쨌든 아니면은 얘를 그냥 주어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주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죠. 보통은. 아무튼 자 다음입니다. 자 human mind treat a new idea the way. 자 the way는요. 더웨이는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나오면요. 그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가 꾸며주겠지.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The body treat a strange protein. It reject i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한다라는 거지.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는 거야? 그지? 몸이 낯선 단백질을 대하는 방식으로 마음은 새로운 마음을 대한, 아이디어를 대한다라는 거지. 근데 너희들 몸이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it rejects it이라고 하면 뭐야? 이것은 거부한다는 거지, 이것을. 그지? 그러면 여기서의 it은 뭐야? 바디가 되겠고, 여기서의 it은 strange protein이 되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인간의 생각도 마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 딱 맞닥뜨리면 일단은 거부한다. 뭐 요 정도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입니다. As an exception, private information can be assessed. BPP니까 목적어 없는 상태에서 in의 목적어로 case가 되고요. 그러면은 in case라고 하면은요. in case는 경우에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case를 그냥 하나의 접속사로 본다라는 거야. 지금 이 책에서는. 근데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대열이라는 유도부사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요 놈이 주어가 되겠네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외로서. 예외로서. 프라이베이트. 사적. 사적 정보는? 개인정보가. 그치, 개인정보가 되는 거지. 개인정보는? 접근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접근되어질 수 있다는 건. In case, 어떠한 경우에?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요. 아,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라 해. 공식적인 합법 요청이 대열 다음에 비동사 주어는 해석 어떻게 해? 있다라고 해석하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 경우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이거 노순어 구문은요 제가 일단 이렇게 알려줄게요. Sooner. 왜요? 아, 그래? 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뭐, Sooner라고? 아니야? 아무튼. 자, 이게 사실은 ER 된 구조거든요? ER 된 구조? 그러면은, 봐봐.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는 동사한다인데, 그지? 순어면은 얘가 더 먼저 한다라는 거지, 얘보다. 맞아? 근데 no 순어가 되면 어떻게 돼? 먼저랄 것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했고 주어가 동사했는데 얘가 먼저랄 것도 없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먼저랄 것도 없다라는 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상태에서 요 놈이 부정어잖아. 그지? 근데 부정어가 앞으로 지금 뺀 거야. 일단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랄 것도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앞으로 뺀 거거든? 그럼 부정어를 앞으로 빼는 순간 주어동사 위치 바뀌겠지. 맞아요? 부정어 위치 바뀌잖아, 도치가.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동사가.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 자체는 주어가 동사하고 주어가 동사했는데 얘가 더 먼저 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거의 얘 하자마자 거의 얘 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피아니스트는 had finished 했다라는 거야, 그의 퍼포먼스를. 그리고 어디언스들은 주었다라는 거지, 그에게 뭐를요? 빅핸드를 주었대요. 빅핸드는 이걸 줬다는 거야? 박수를 줬다는 거지, 그지? 요건 아니겠죠? 자,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다 해석해 주셨잖아요. 아,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도 한번. 피아니스트가 그의 공연을 끝날 때 그에게 박수 발치를 동시에 했다. 그지?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그의 연주를 끝마치고 나자마자 어디언스들이 뭐 큰 박수를 주었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여기 헤드 PP가 왔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은데 약간 뉘앙스 차이예요. 근데 이게 이 관중들이 준 거랑 피아니스트가 끝마친 거랑 봤을 때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피아니스트가 끝내고 나서 관중들이 박수를 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과거가 나오고 얘는 더 과거가 나와서 헤드 PP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디테일하죠. 그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다음입니다. He 다음에 had hardly arrived. 그럼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라는 부정어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다시 샤워의 목적어로 힘이 되고요. with questions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네. 그의 와이프가 샤워를 받기 시작했다. 그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 그는 거의 동사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즉 얘도 거의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가 거의 도착하지 못했다는 건 거의 그냥 도착 거의 하기도 전부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뭐 했다는 거야? 그의 와이프가 샤워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샤워인데 이제 목적으로 힘을 받았어. 그럼 이게 뭐가 어떤 느낌일까? 같이 샤워하는. 오, 야, 이건 조금 그렇다, 그지? 그럼 너무 교육적이지 않잖아,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이거 너무 야한데? 그녀의 괜찮지? 그렇지? 그녀의 와이프가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해주는 건데 그를 샤워해주고 그를 씻겨주는 건가? 그럼 이것도 너무 야한데? 이것도 너무 야한데? 뭐야 그럼? 뭐라고요? 그를 질문으로 씻겨줬다. 맞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에요. 질문을 가지고 그를 샤워시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야, 시원아. 그거 알았지? 그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질문을 막 퍼부었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하면서 지금 이게 원래 같으면 이거를 이걸 한 저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형 오빠들이었으면 이걸 조금 더 농염하게 이렇게 질문을 갈 텐데 내가 너희들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야, 한 살이 커, 한 살이. 한 살 먹을 때마다 선생님의 그 농담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할게요. 자, 아무튼 이거 샤워 힘 하면은 이거 씻겨주다 아니야. 여기서는. 알지? 그거 아니에요. 나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너희들한테 해석하다가 너희들이 이상하게 해석하길래, 그쪽으로 갑자기 생각이 됐어. 근데 사실은 그만. 자, 아무튼. 자, 다음에. treat 다음에 목적어로 everyone이 되겠고요. with politeness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even those 하는 거고요. 후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가 되고요. to you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ot because, but because가 나왔으니까 not A, but B는 해석할 줄 알죠? 몰라? 그러면 뭐야? A가 아니라 B지?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 are nice, you are. 그럼 여긴 당연히 nice가 생략이 됐겠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예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treat, 대하라라는 거니까 예의 바르게 대하라. even those면은 여기서는 조금 생략이 됐기는 한데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대하라라는 그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치? 너에게 무례한 사람들한테도 polite를 갖고 politeness를 갖고 이렇게 대하라는 거야. 왜? 그들이 나이스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이스하기 때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가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너가 그렇게 잘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이스한 사람이니까 그냥 심지어 이상한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가지고 대하라라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뭔가 가끔 보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무례한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잖아. 그럼 싸움이 나. 이거 여러분들 사람 세상 살아가는 약간 그 뭐랄까 처세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례한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잖아. 그러면은 싸움이 나거든요. 그럼 무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왜냐면은 요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 막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또라이 같은 사람을 괜히 시비 걸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야 돼. 그냥 건들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쳐다도 보면 안 돼. 막 쳐다 괜히 이렇게 쳐다보자면 뭘 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시 막 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시면 돼. 그냥 멀리 돌아가면 돼요. 알았지? 나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좀 돌아가.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은 꼭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들이받을지 말지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 들이받을 거면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들이받을 거면 이겨야 돼. 그래서 안전히 묵사발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다시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지. 그럼 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거면은 확실하게 이길 싸움을 하시고요. 아닐 거면은 그냥 물러서세요. 싸우지를 마세요. 지라는 소리는 아니야. 이길 싸움만 하시고 질 싸움은 하지 마세요. 그냥 물러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그러고 있죠. 학교에서 누가 짜증나게 했는데 저 새끼가 하고 봤는데 싸움을 좀 잘해? 그러면은 새끼 이러면서 다시 그렇게 또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딱 봤는데 조그만 애가 그래? 이 새끼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그지?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 그지? 아휴, 다음입니다. 자, create 다음에 A, definite plan 이렇게 되고요. for 다음에 carrying out이 ing 받은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carry out은 뜻이 뭐예요?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땡.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carry out. 그래서 carry out의 목적어로 your desir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gin이 되고 at once는 한 번에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ther절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서의 whether절은 부사절일 거예요. 그럼 부사절, whether절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가 동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you are ready or not. 그 다음에 to put this plan into an actio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뭔지 제가 지금 일단 분석 안 해놨거든요. 여기서의 to 부정사가 뭔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다음 분 누구예요? 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을 만들으래. 명확한 계획을 만들으래. For carrying out이니까 뭐야? 수행할. 그지? 수행할 계획들을. 근데 뭐를? 너의 그러한 욕망이나 욕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계획을 짜라는 거야. And 그리고 그지? 한 번에 시작해라. Whether you are ready or not. 너가 준비됐든 아니든 한 번에 시작하라는 거야. 그 다음 투정사 뭘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문장 맨 뒤에 나왔을 때 뭐가 있어? 뭐뭐하기 위해서 하나 있지. 그치? 뭐뭐하기 위해서도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begin의 목적어로 봐도 큰 상관은 없어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 뭐 하기 위해서 시작해라. 또는 뭐 하는 것을 시작해라. 둘 다 그렇게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치? 제가 봤을 때는 begin의 목적어로 받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의미상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럼 뭐야? 이 계획을 into action으로 넣으면 무슨 뜻이야? 실행으로 옮기다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해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한 번에 시작해라. 됐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자, 74입니다. 아, 56분이냐? 아, 야, 그, 야.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